서브디키 이펙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발라 에디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브디키인데요. 서브디키 뭐 굉장히 많은 임팩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팩탐에서 구경을 하셨을 거예요. 서브디케이가 기본적으로 이런 필터랑 모듈레이션류에 굉장히 강한 좀 독특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팩터 브랜드죠. 이 서브디케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약간 그 컨셉이 메이킹 노이즈 신스 2004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04년부터 소음을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소음의 상품화라는 거죠. 애초에 브랜드의 설립 목적 자체가. 그래서 지루하고 개성 없는 사운드 이런 거 말고 아예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차라리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신 나간 사운드를 만드는 게 서브디케이의 목표인 거죠. 지상과제이자. 성공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브랜드 컨셉을 잘 잡은 거예요. 진짜 컨셉에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브디케이의 이 사운드들은 야 뭐 이런 사운드를 쓸 일이 있어? 쓸 일이 있어서 만들었다기보다 이런 사운드를 일단은 뭐든 줄 테니까 쓸 일을 만들어봐라 라는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떤 장르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운드라서 셋업이 있는 게 아니고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사운드를 줄 테니까 그걸로 뭘 해봐. 거의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열심히 소음을 만들어 온 그 브랜드 네, 서브디케이의 옥타신스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팩탐에서 다룬 이펙터들도 베이스에다 얹었을 때 질감이 좀 많이 다르고 베이스에서 활용도가 높은 이펙터들은 이렇게 따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메테우스도 저희가 조만간에 한번 그 필터 있죠? 필터 쿠파나 그것도 베이스 버전으로 한번 다시 리뷰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옥타신스 베이스에서 아주 활용도가 높은 옥타보의 신스 사운드를 내주면서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종합 신스 종합 모듈레이션 신스 메이킹 뭐 사운드 디자이너 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려워요. 많아요. 네, 실제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연출된 아날로그 신스 페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브디케이가 옥타 신스를 제작하게 된 이유가 오래된 아날로그 신디 사운드를 내고 싶어서 했답니다. 그래서 로우 웨이브 폼이랑 레저넌트 필터랑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터 이상의 좀 사운드를 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네 가지 필터의 네 가지 노브에 대한 기능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일단 9V 어댑터로 전원 공급하고 있고요.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 아주 깔끔한 구성이에요. 블렌드, 레벨, 뎁스, 레조넌스 이렇게 있죠. 블렌드는 이게 옥타버니까 아무래도 옥타 신스니까 옥타브 음색의 믹스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피치를 살려줄 것인가 뭐 로어 피치를 살려줄 것인가 아니면 하이어 피치를 살려줄 것인가 여기서 정하시면 되고요. 블렌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레벨 있죠? 이건 이펙터의 볼륨 그냥 켰을 때 기본 톤에서 얼마만큼 부스트가 될 것인가. 그리고 뎁스는 필터의 범위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들리는 가청 주파수 대역이 많아지고요. 이쪽으로 돌리면은 가청 주파수 대역 이하로 유지가 된다.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필터를 여기까지 뎁스를 깎은 다음에 뭔가 웅얼웅얼 거리는 느낌이 남아요. 그때 이 레벨을 끝까지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클럽 밖에서 듣는 베이스 사운드 있죠. 그런 울림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레벨을 끝까지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 확 들으면 큰일 납니다. 볼륨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레저넌스는 필터의 레저넌스와 피드백을 조절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강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 사실은 여러분 이런 서브디케이류의 이펙터들은 좋은 게 뭐냐면은 밟은 다음에 막 만져보면서 좋은 사운드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톤. 네, 이 기본 톤에서 들어갑니다. 네, 전부 다 중립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피치부터 자, 낮은 쪽으로 높은 쪽에 힘이 실리죠. 자, 이렇게 피치 그리고 레벨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레벨은 기본적으로 가운데다 높이 쓸게요. 자, 그럼 필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음역대가 그 피치에서 하이를 높여놔도 필터에서 이렇게 깎아주면 약간 미들이 강조된 사운드가 나는 거죠. 좋죠, 이런 사운드. 그 다음에 피치를 낮춰준 다음에 필터를 올려주면 이런 사운드, 열린 사운드, 까실까실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 다 중립으로 놓고 이번에 레조넌스 만져볼게요.
이런 사운드 좀 꾹 눌린 듯한 사운드에서 필터로 열어서 열 수 있는 이 그러니까 필터를 열면은 이런 사운드가 좀 강해지고 레조넌스를 열면은 삐역삐역삐역 하는 사운드가 강해집니다. 둘 다 열면 들리시죠 여러분?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레벨 올라옵니다. 이 밑에 흔들리는 거 들리시나요? 떨리는 거 들리죠 밑에? 장난 아니죠?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이거. 와우. 네 이렇게 기능 다 들으셨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해서 만져서 쓰시면 됩니다. 정말 참 직관적이라서 좋죠. 만지는 대로 사운드가 나오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신디사이저 하나 사는 기분이네요. 229,000원입니다. 이 필터가 약간 낮은 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우와, 거 차이. 이러면 살살 치면 안 먹죠? 지금 이 정도 상태. 그렇죠. 안 먹다가 세게 쳤을 때 팍 튀어나옵니다. 오, 이거 진짜 재밌네요. 이런 느낌. 오, 좋아요. 네, 이 뎁스 조절하시면 진짜 재밌는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네요. 야! 네, 잘 들어갔습니다. 어느 우와. 쪽으로 돌려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말 직관적인 센서 사운드. 왠지 지금 무구를 만지고 온 느낌. 뭐 맞아요. 네, 무구를 맞아요. 무구를 만지고 온 느낌인데. 끝. 다 들어봤습니다. 와. 네. 진짜 다 했네. 네, 승진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신스야 베이스야. 야, 네. 신스야 베이스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신스야 베이스야 이렇게 주셨죠? 저는 베이스야, 신스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20만 원 대라고요? 네, 22만 9천원. 진짜 재밌네요. 넌 큰일 났다 이제. 아, 좋습니다. 뭐 사실 모듈레이션이랑 필터 계열은 활용도에 있어서 막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겠지만 이건 재미 때문에라도 더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건 네, 점수 몇 되면? 저 네, 9.5입니다 9.5, 대박. 8.5. 이렇게까지 제가 그 보스에서 SYB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좀 써봤었는데 살짝 좀 관심이 있어서 건반에. 알겠습니다. 이거만큼 믹스되는 소리는 네 정말 좋네요. 승재 씨가 뭐 아날로그 신스 소리. 오우. 네 활용도를 떠나서 일단 그냥 이펙터 자체 퀄리티에 9.5점을 때려 주셨습니다. 네, 옥타 신스 섭디케이. 네 2004년부터 소음을 지금 15년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 주세요. 계속 소음 계속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음 공예가 아닌 소음 예술의 브랜드 와. 네 섭디케이의 옥타 신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델 준비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프로메테우스도 조만간 베이스 네.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키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